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여기 소갈비. 호주 청정후 소갈비를 구워 먹는 겁니다. 빠르게. 임비가님 맞고. 아, 임비가님이 그때 그거 뭐지? 히든 페이스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히든 페이스 봤는데, 여배우들의 노출이 그냥, 내용은 뭐 그냥 볼만해. 보긴 봤는데 히든 페이스 영화. 여배우들 노출이 그냥 훌륭하더만. 임비가님이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벌써부터 까져가지고 그냥. 너왜 남의 방송 와서 자기 방송 홍보하냐, 그 사람은. 소고기는 한 번만 뒤집는다 하죠. 그냥 대충 그냥 이거 올리고. 그리고 아주 남의 방송 와서 자기 방송과 저거는 좀 비밀 아니야? 자기가 내 방송 홍보해 준 것도 아니고. 아, 나 가위 좀 갖고 올게요, 가위. 내가, 이거 소라서 가위를 안 갖고 왔는데, 이 버섯 잘라주니까. 이거 어떤 거 어떤 거 그리고. 가위는 여기다 놓고. 아, 마늘도 올려야지, 마늘. 마늘도. 왜 저렴한데? 냉동이어서 저렴하게 산다. 인터넷에서 산 거야. 얼마 안 해. 조금 더. 아직 안 뒤집었어요. 소는 좋은 게 이제 돼지보다 기름이 훨씬 덜 나오니까 구워 먹어도 이제 조금 그 뭐랄까 먹기가 이렇게 아니 뒤처리하기가 좀 나쁘지 않죠. 용이하죠. 아, 배고프다. 반갑습니다. 아, 맛있겠다. 지글지글 굽는 소리 들립니까? 아, 타짜앙카님 맞고요. 이제 뒤집어 볼까요? 진짜 맛있어 보여. 아, 그죠? 불을 좀 줄여야겠다. 불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전기라서요. 불이 안 보이잖아요, 크기가. 불의 크기가. 그게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지? 불의 크기가 안 보일 뿐이지, 뭐. 단계는 또 있으니까. 아, 맛있겠다. 이거 잘 익었어요. 대박 잘 익었어. 제가 이제 쌈에는 잘안 싸먹어서, 그냥 싸먹을 만한 그런 거는 이제, 깻잎 샀다, 깻잎? 깻잎을 사가지고, 쌈에 잘 안 싸먹어서. 막 모듬 쌈 이런 거 사봐야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은 쌈장에. 살짝 구워진 마늘이죠. 아, 좋아, 좋아, 좋다. 잘,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우리, 올스타일인데, 아,
회장님. 아이폰 팬이면 어떡해요? 글쎄요, 아이폰은. 아이폰은 지원이 안 돼,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해요. 그래야지, 이제 나도. 맛있다. 결국은 우리 지저스님도 자. 근데 좀 캠이 멀어서. 너무 맛있어. 이제 구운 요 이제 버섯은 육즙이 그냥 이건 뭐 냉동 같지가 않네 전혀. 똑같은데 그냥. 좀 이따 올려놓고. 그리고 이건 잠깐 있고. 너무 맛있다. 돼지고기와는 다른 좀 담백한. 이건 좀 자를게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최고다. 제대로 드시네요. 버섯. 버섯은 또 이제 싸게 팔더라고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상품성은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좀50% 할인해서 뭐 되게 싸게 팔길래. 딱 샀지, 바로. 마침 필요한데. 매너 채팅 좀 부탁드릴게요. 오자마자 반말이 뭐냐. 여기 위에 써있죠, 소갈비. 오자마자. 내가 이제 친구야, 임마. 오자마자. 존댓말로 해야지, 반말로 그냥, 니마. 왜 저래? 그냥, 뭐 드세요? 이러면 되는데, 무슨, 톱쏘나! 이러면서. 친구 마냥 그래. 요즘 저런 거 이제 어그로, 저런 어그로는 이제 학업 어그로죠.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있으면 좀 웃어주겠는데. 재미가 없어서. 앙킴, 예, 규동님도 나왔고. 그죠? 좀, 경태훈님. 예전에 아프리카가 저런 식으로 좀 어그로를 끌었었는데, 그때는 좀 재밌었는데, 저희 너무 오래된 어그로라. 자, 요거는 유튜브로 보시는 한비님도 자. 제가 저희 사랑했어. 오이도. 하창카님이 제 글을 되게 재밌게 보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또 이거 쌈을 싸서. 따릉이님은 들어왔다가 나가버렸네. 마늘.
아, 너무 맛있다. 요거는, 우리, 언젠가 유튜브로 보실 사장님들, 아. 마늘도 되게 잘 구워졌고. 책도 별로 안 보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길어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 글에 제 글이 좀 가독성이 있죠? 아, 예, 규동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얼굴을 안 까고 게임 BJ 하기에는 얼굴이 너무 아깝다 그런 말을 하죠. 그 게임 플레이 시간이 아크처럼 막 10시간 넘어가고 이런 거는 캠 까는 게 제일 불편하거든요. 잠깐 잠깐 한건 모르겠는데, 사실 얼굴 안 까는 게 편해. 막 뭐야, 얼굴 까고 그러면은 막제 행동에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얼굴 안 까면은 내 맘대로 할수 있잖아. 막 우통 벗고 할 수도 있고. 아, 반말. 아, 그래요? 오, 오히려 그게 반말인데 오히려 그게 더 몰입이 된다. 오랜만이에요. 복근. 감사합니다, 다들. 그리고 뭐지? 하여튼 좀 급하지. 그리고 예전부터 좀 글을 좀 썼었어요. 취미 삼아. 재미로 막 인터넷 무슨 뭐 썰을 푸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좀 썼었었어, 옛날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웹소설도 하나 썼는데 아직 유료화는 안 됐고. 요거는 자, 효인이도. 자. 좀 좀비 소설 하나 썼는데 공모전 떨어졌어요. 별점 테러 받아가지고.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그 네이버에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 챌린지 리그에 웹소설 쓰는 거를 여기다 내가 글을 쓴다 이러면서. 아, 홍남꿀 맛있다 그러면서 제 아프리카 방송국 사이트에 올렸거든요, 공지로. 그거 보고 이제 방플러인지 안티인지 애들이 몰려가지고 막 별점 털어 하더라고. 저 지금 막 3점대 막 그래요. 이제 공모전, 네이버 공모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출품했는데, 별점 테러 그거 하나만 가지고 떨어지진 않았겠지만은, 영향이 꽤 있겠죠? 없진 않겠지, 그게? 네, 소고기 먹방이고요. 아예 영향이 없진 않겠죠, 그죠? 자르놔가지고, 공지 이제 삭제하고, 또 이제 공지 안 쓰고 이제 다른 곳에도 올렸는데, 다른 웹소설 사이트 거기서는 이제 무료 웹소설 전체 랭킹 4위까지도 해보고.
그리고 또 뭐야. 어떤 분은, 아우, 막, 어? 너무 재밌게 봤다. 극찬을 써주고, 막. 그 막, 요즘 웹소설은 다, 판타지물 있잖아요. 막, 이게 마계가고, 막, 어느 나라 마법사가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요런 식인데, 그런 웹소설들 사이에서 전혀 좀비 외에는 어떠한 환타지도 없는 미국식 모던 어반 소설이 탄생했다면서 막 극찬을 해주더라고. 기분 좋았지. 5,000명 넘었더라고요. 다음 주쯤에 한번 이제 구독자 이벤트 할까? 그 한, 문상 한 10개 정도? 뿌릴까? 이제 감사 이벤트죠, 그죠? 5,000명이 됐으니 감사하다. 책이요? 요즘은 좀 못 읽어요. 요즘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사창카님 감사. 말뿐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말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마녀님 오셨을 때 마녀님도 그 올스타일님 자주 오시고 하시니까는 올스타일님 그 매니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알았다고. 나도 그 생각 중이라고. 그런데 계속 까먹었어. 아 핏물을 좀 제거했는데도 아직도 핏물이 많이 나오네. 용돈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다. 당근도 네, 가격은 뭐, 인터넷으로, 저도 인터넷으로 산 거라, 인터넷으로 산 거라서,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니까. 불닭 먹었는데, 고기가 땅이 나요, 그래. 냉동고기는 인터넷으로 사야겠어, 이제. 냉동 같은 경우는. 엄청 싸더라고. 마트보다 더 싸던데? 냉동. 냉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선식품들 있잖아요. 뭐 오이 뭐 이런 거는. 그리고 또 나는 혼자 사니까, 조금씩 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마트에 가서 사고. 이런 것들은.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아. 또 싼 걸 싸서. 다른 게임, 요즘 하는 게임이 좀 아싸 게임이요. 그, 포아너라는 게임 주로 하고. 데바데도 좀 하고. 이렇게. 아, 아 놀래라. 이거는 이제. 마늘도 넣고
근데 요즘 안 오시는 자, 마녀님도 자. 아. 너무 맛있다. 이 갈리. 갈리 구워 먹어야지. 남자에게 좋은 그 갈리.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소갈비, 냉동, 호주산. 그냥 쌈장에 찍어서. 버섯도 구운 버섯. 자, 바로 저희 안 되겠네. 제 얼굴을 공개해야겠네. 실제로 얼굴 보냈는데 왜 저럴까? 방송에 얼굴 공개해줘? 아, 감사합니다. 역시 딱그 이름 보고 내가 알았는데, 내비도 없거든요. 역시나. 역시나 나이 촉은 틀리지 않네. 옮겨 담고. 아, 비싼 음식 먹어주고요. 감사합니다. 또 올릴게요. 고기는 다 못 먹더라도 일단 다 구워놓고, 다 구워놓으면 또 이따가 저녁에, 아니 저녁에 방송 끝나고 먹어도 되니까. 배고프면 오늘 아침 먹어도 되고.
역시.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 방송할 때, 그때 잘될 때는 이제 저렇게 막, 누가 뭘 하면 이렇게 대신 막 뭘 해주는 분들 많았거든요. 아, 근데 핏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거 올려놓고 이거 좀 치울게요. 핏물이 너무 나죠. 아까 내가 핏물 꽤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또 먹을까요? 페이코의 포인트가 조금 남아있네요. 라면 드세요, 라면. 일단 배가 부르면 뭐. 자, 다 같이, 아. 보겠습니다, 일단. 아, 맛있겠다. 또 김치도 올리고.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행복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늘 행복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창문 열어서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뭐 그렇게 안 춥네요. 후원 CP인 건가? 아, 후원하셨어요? 언제? 라쿤님 후원하셨어요, 언제? 안 떠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후원은 바로 읽어드려야 되는데. 어디로? 방금 1,000원? 아, 떴나요? 아, 내가 못 봤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냥,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먹느라 바빠도 못 봤나봐. 감사합니다. 아, 라쿤 요구 감사합니다. 맞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요. 그죠? 아니, 유튜브랑, 여기는 채팅창에도 뜨는데, 아, 사장카님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못 봤어. 떴는데 못 보다니. 먹을 거야, 너무 집중해서 한 거. 후원은 못 보다니.
나중엔 5,000원인가? 감사합니다. 바로 삭제했어요. 아. 모바일 아크도 나와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모바일 게임 자체를 아예 안 해서. 모바일. 심정우님 하고요. 아, 너무 맛있다. 모바일 나왔어요. 나 저번 때쯤에 나왔어. 올 초? 아, 전 저녁을 좀 늦게 먹어서. 모바일 게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터치 하면서. 그게 좀 조작이 재미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겠네, 모바일은. 근데 모바일이 잘 되는 이유는 그 학생들. 부모님이 이제 게임 못하게 하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몰래 하는. 또, MMORPG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으로 거의 자동 사냥이잖아요. 틀어놓고 이제 다른 거야, 저거. 틀어놓고 이제 막, 딴거 보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 많아서. 또 이제 사람 많으면 또 이제 성인들 포함해서 유저들도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이. 그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사람 끼리 모죠. 고죠. 주력 컨텐츠가 뭐야? 요리 먹방? 게임은 좀 서브? 네, 마늘도 좀 넣고. 석유형 저분은 대답을 안 해가지고 물어보네. 버섯도 넣자. 깻잎쌈. 콩나물국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옆에 가서 같이 먹고 싶다. 아, 그래. 여자분은 가능. 여자분은 100% 가능. 남자분은 입구 컷. 이것도 기름장 찍어서.
아, 여장 가면 더 싫음. 그럼 더 극혐.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트위치 세 군데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 됐네, 이제. 이제 불 줄일게요. 이 정도? 아, 밖에서 나는 소리 들려요? 바람 부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버스 지나가는 소리 같은데? 버스는 모르겠네. 바람 부는 소리는 나는. 아, 버섯도 너무 맛있다. 아마 그거가 그 말인가? 내 방송에서 바람 소리가 들린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밖에 나갔다 왔는데 바람 소리가 매섭다 그 얘긴가? 그 얘기 같은데, 그죠? 아, 네, 넥슨님 반갑군요. 보일러 얼게 했어요. 네. 영하 5도인가? 레스님 어디 사시는데? 어느 지역? 대충. 아니, 현재. 전주 쪽? 아. 전주는 그거잖아, 그. 아중리? 아중리가 최고구나, 그러면. 방걱정. 이제 이 정도로 추우면 그거야죠, 그 뭐야. 그. 아, 이거. 김치 다 올린다는 거를. 이제 그 자기 전에 이제 물 틀어놓고 자야지. 안 그러면 동파 위험이 있으니까. 저도 그 수도관 있잖아요. 집 앞에 바로 있잖아요. 아, 그 현관문 앞에. 거기다가 그 헌옷 집어넣고 막 그랬어요. 수도관 그거. 수도관 그 계량기라고 하나? 보통? 여러분들 이제 동파 지금 뭐 북극에서 오는 그 한파가 몰려오는 거라서 많이 추울 거라고, 올해는. 이제, 동파 예방하라고 막 이렇게 막 오더라고. 막 뉴스 하더라고요.
그죠. 김치는 사서 먹죠. 제가 이제 직접 해 먹지 않는 요리는 그 반찬들은요. 김치하고 김 정도? 나머지는 거의 다 직접 해 먹어서. 물도 좀 할게요. 겉절이 정도는 할 걸? 웬만해서는. 저는 그냥 겉절이는 안 먹고 그냥 김치만 사서 먹는. 너무 맛있다 진짜. 500g이면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진짜 많아요. 양도 되게 많고. 배추 큰 다라이 계절이던데. 김치 담글 줄잘 모르면 그냥 사 먹는 게 제일 낫지. 저는 뭐 담그라면 담글 수 있는데 구조도 그렇고 올살님 말대로. 요리 방송하기도 바빠서. 아 배부르다 이제. 배부르네요. 8개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아, 그래요? 깻잎 꼭지를 떼먹어? 그냥 나는 먹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되게 어렸을 때 아마 이 강북구 쪽 사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그 지금의 그 덕성여대 그쪽에서 이제 서울 수영장이라는 야외 수영장을 운영했었어요. 그게 덕성여대에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영장 업체 다른 걸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했었어. 거기가 이제 동네에서 갈수 있는 수영장도 제일 쌌거든요. 어렸을 때 자주 갔는데 그때 건물 있고, 건물 옥상에서 이제 매점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깻잎 튀김을 팔았어요. 그게 이제, 거기서 사서 먹을 수 있는 거 제일 싸는데, 그때, 깻잎 튀김이 100원이었거든요? 아, 진짜 맛있었어, 그때. 막 수영하다가 이제 깻잎 튀김 하나 딱 먹으면. 어리니까,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막돈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가서 막 그렇게 먹었는데. 아니, 물 많이 먹는데. 좀 물을 좀 줄이고 있어요.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 많이 먹어서 좀 줄이고 있어요. 네, 오시면 반갑고요. 당근.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먹었다, 그죠? 쌈 하나 싸먹고, 또 그냥 하나 먹고, 마무리하는 걸로. 500g인데 혼자서 이 정도면 많이 먹은 거죠, 그죠? 자, 한 번만. 김치만 한번 싹 볶고 이렇게 해놔야지 이제 이따가 또 먹으니까. 아우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깻잎쌈. 남은 건 내일 뭐 아침에 먹던, 방송 끝나고 먹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볶아놓는 거예요. 김치도 한번더싹 볶아주고. 요건 이제 제가 혼자 먹으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럿이 먹을 때는 막 내가 먹던 막 젓가락 막 이런 걸로 이런 짓안 해요. 혼자 먹으니까 오해는 없으시게. 요즘 아크 보고 유입된 분들 중에 프로 불편러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돼. 자, 마지막. 근데 오히려 내가 느낀 바로는 어린 친구들이 훨씬 더 어른보다 오히려 더 쿨하거든요? 금방 익고. 뭐 다투거나 뭐 이런 걸 이래도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지네끼리 또잘 익고 이제 잘 놀던데 또.
막 되게 심각하게 싸우다가도. 근데 인터넷에서 키보드만 잡으면 애들이, 아 하긴 그런 애들은 인싸고, 인터넷에서 이제 막 그렇게 막 애니프사 해가지고 막 시비 거는 그런 애들은 다 아싸니까. 테리 보가드님 재밌어요? 재밌어? 좀 재밌으면 내가 좀 같이 웃어주겠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가게 이야기를 포함한 저희 신사한 질문은 안 받고요. 유료 질문. 네. 아주 유료 질문이요. 그리고 아크는요, 아주 옛날에 접었어요. 올 초에 접었어, 올 초에. 영상들 다 봐봐요. 올 초에 올린 거잖아. 이유는 방플러들. 방송 보고 쫓아와서 막 저격하는 애들. 그런 애들 때문에. 게임을 할 수가 없어. 그, 게임했을 때의 썰들은 지금 제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은 그 커뮤니티에 글로 쓰고 있거든요. 궁금하시면은 그거 읽어보시고. 요즘은 포아너라는 게임이야, 포아너. 포아너. 좀 아싸 게임. 아, 천설이님 그 얘기는 한참 설명했는데. 그러니까는 그 막 유명 그런 대기업 스트리머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방풀을 하더라도, 방풀 하는 애들도 그게 좀 분위기 잘 봐가지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렇게 좀 예능감 있게 방풀 하거든요. 근데 저나 사채업자님을 방풀하는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그런 파악을 못해. 그냥 철만 캐고 있어도 뒤치기로 죽여요. 철만 캐고 있어도. 그런 식이에요. 하루 종일 게임 못하게. 낄낄 빠빠가 아니고 하루 종일 게임 못하게. 그 정도야, 그 정도. 컨텐츠를 못해요. 못하게 만들어. 그게 걔네의 목적이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왜냐, 지네가 방송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열등감, 뭐 부러움,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저랑 파채팀도 다 접고 하니까는 자기네가 방송 켰는데 자기네 같은 부족 애들도 안 봐. 시청자 한 명, 두 명? 뭐 이러던데. 워드, 룩스. 에이, 오케이, 오케이. 코리아 워드. 코리아 워드. 룩스고, 땡큐. 자,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먹방은. 감사합니다. 이팅 피니쉬. 땡큐. 감사합니다. 녹화 여기까지.